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자꾸 우리는 시련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시련은 이게 내게 안 좋은 거라고, 이 시련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성숙한 도구로 쓰세요.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선포하십시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미라클 제너레이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학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뭐 이 학기 준비할 것도 없고요, 오늘부터 하자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 지금 열정이 좀 필요해요. 열정이 지금 모자라요. 그 어디다 뺏겨버리셨어요? 있으셨잖아요. 21년 전에 분당 우리 개척할 때 막 그 열정을, 그 너무너무 투박하고 막 가춘구도 없고 그랬지만 막 열정 하나로 막 뛰어갔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무슨 열정을 회복하실래요? 성숙이에요, 성숙.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고3아이 공부하다 울었대잖아. 점수가 안 나와서 운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열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학생이 어떻게 잘못되겠냐고요. 한번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좀 더 심도 높은 순종의 자리로 저를 한번 테스트하기 원합니다. 늘 우리의 순종은 순종해라, 그럼 줄게. 땅도 주고 자식도 주고 복도 주고. 맨날 우리 믿음이 그거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주실 거냐고. 22장의 믿음의 단계는요,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을 것이다. 여기 순종의 합격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그 전투적인 그 야성, 그 열정 한번 회복해서 성숙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아들 딸에게 전수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꿈꾸며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로드십,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믿으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로드십으로 무장합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다시 한번 꿈을 꾸며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벅찬 감격으로 꿈꾸며 찬양합니다.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몰입합니다. 몰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위로자 되시며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리. 여호와 이레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여름에 이번에 너무 무더웠죠? 열대야 때문에 괴로웠죠? 집중이 잘 안 됐죠? 무기력해졌죠? 육신이 무기력해지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무기력해지기가 쉽잖아요. 오늘 여러분 뭘 경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름 내내 무기력했던 그 긴 시간 예배 한 번으로 다 날려보낼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 무기력을 떨쳐내기 원합니다. 한번 열정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 어린 고3 학생 공부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열정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시시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러가지 불비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여호와 이르를 나는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여러가지 부족한 게 많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꿈꾸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큰 소리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잃어 꿈을 빼앗겨서 너무너무 많은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20대들 10대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걸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하는지 비록 이런저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참 사람들을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우리 아버지께 배웠노라고 나는 여호와 이레의 이 믿음을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배웠노라고 이삭이 그 놀라운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믿음이 전수가 되고 여유로운 삶을 양보하고 누가 시비 걸면 내 건데 줘버리고 하나님 안달복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창세기 12장의 얕은 순종도 귀한 순종입니다. 순종해라 주께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순종도 너무 귀하지만 이제 하나님 한 단계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을게라고 하는 이 고난도의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빼앗아가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하여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아버지 교회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교회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지금부터 성숙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를 믿고 꿈을 꾸며 모든 부서부서마다 모든 아버지 다락방 다락방마다 꿈꾸면서 달려가는 새로운 학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